이곳에 오는 건 간수나 죄인인데 귀하는 어느 쪽이지? 둘 다 아닙니다. 저는 길을 잃은 여행자일 뿐이죠. 장관이군. 스텔라론, 불멸의 거모, 야광의 비전, 절멸의 대군. 연달아 위협이 발생했고 하마터면 모두의 시선을 돌릴 뻔했어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었지. 스텔라론을 선주로 들인 그 사람 의도가 뭘까? 순순히 항복해 아님 널 막다룰지도 몰라. 약사의 흉물. 장군, 제 힘은 풍요로부터 옵니다. 허나 장군과 전 모두 약사의 적이죠. 맞아, 경원. 우리 막지마. 불멸의 거목이 부활한 건 선주가 운명의 길의 갈림길에 다다랐음을 뜻해. 천궁의 사명, 역병 제왕신, 소멸 제왕신. 이건 신명이 맞선 대전이야. 이긴 편에 서지 않으면 지는 거지. 그리고 이번엔 반드시 풍요를 사지로 몰아야 해. E aí galera, beleza? Gostaram desse vídeo? Se você gostou, aproveita e já deixa aquele like maroto aí embaixo para dizer que você gostou do vídeo. Pode comentar bastante, compartilha com o pessoal. E se você não se inscreveu, aproveita e se inscreve aí no canal para ajudar a gente. Valeu aí galera, falou e até a próxima!